안녕하세요. 섹스포인트 이경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슬픈 가사와 멜로디가 마음에 오래 남아서 참 명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강의는 볼륨 조절로 감정 표현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감정 표현을 진행할 때마다 연습하는 소리 크기 나누는 연습을 가볍게 진행한 후에 본 노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소리인 1번부터 2번, 3번, 그리고 가장 큰 소리인 4번까지 나누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의 크기 차이가 노래에서 아직 적용이 잘 안 된다면 방금 진행했던 볼륨 기본 연습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꼭 정확하게 소리 크기를 나눠보시고 완벽하게 연습이 된 후에 노래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랑은 늘 도망가 시작해볼까요? 노래를 시작해보기 전에 먼저 비브라토를 확인해보죠. 이 노래는 이렇게 한 박자에 대한 비브라토가 많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 템포가 66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템포의 노래는 비브라토를 한 박자에 4개씩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박자에 3개씩 넣으셔도 좋지만 저는 좀 더 간드러지는 맛을 위해 4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를 가지고 비브라토 4번을 천천히 빠르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뒤에 이런 다른 한 박자짜리들 요런 음표들도 전부 똑같이 비브라토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 한 박자들만 골라서 비브라토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임줄로 묶여있는 것들도 함께 묶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박자의 비브라토는 따로 연습 없이 노래에 바로 넣어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브라토가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비브라토 모양이 이렇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박자짜리들만 따로 골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노래를 볼까요? 이 노래는 이렇게 샵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시면 제가 감정 표현을 부탁드릴 때 사용되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나눠보죠. 3번으로 편하게 소리를 내주시다가 갑자기 1번으로 소리를 줄이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음이 갑자기 뛸 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연주를 하고 싶다면 소리의 크기를 줄여서 음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색소폰은 소리만 가지고 갑자기 볼륨을 줄이기엔 약간 어색한 무언가 좀 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에 앞구미음을 함께 사용하면서 소리를 줄이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앞구미음의 선택지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손의 편안함을 위해서 미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부분은 파솔라 미파 미 하는 연주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구미음을 절대 빨리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구미음은 여유있게 16분 음표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이 파에 미 꾸밈음을 넣어서 여기 미파 꾸밈음만 천천히 불어보겠습니다. 이건 안 되죠.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부분을 요렇게 묶어서 천천히 빠르게 불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규칙을 하나 딱 정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 박자의 파가 보이면 전부 다 미 앞구미음을 넣어주세요. 방금 진행했던 여기도 파 한 박자니까 미 꾸밈음. 아, 이 아래도 또 파 한 박자니까 또 미 꾸밈음. 이 아래도 이 아래도 이렇게 파 한 박자짜리가 보이시면 전부 다 미 앞구미음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악보를 인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악보에 미리 미를 그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은 2번 볼륨으로 뒤에 한 박자 비브라토만 잡아주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불어보죠. 그 다음도 2번이네요. 조금 작게 불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 뒷부분을 먼저 보시죠. 레, 시, 레. 보통 이 부분을 연주할 때 소리에 신경 쓰느라 손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소리를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서 꽉꽉 누르면 소리가 또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손도 부드럽게 신경 써서 연주해 주세요. 제가 바로 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3번에서 또 1번으로 볼륨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3번으로 쭉 불어주시다가 미 비브라토, 비브라토만 작게 연주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바로 불어볼까요? 그 다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아, 한 박자짜리 파.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 앞 꾸밈음을 넣기로 했죠. 그래서 미파 하고 꾸밈음을 넣으면서 작게 1번으로 연주해 주시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방금 진행했던 앞부분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쭉 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2번으로 출발하면서 크레센도 점점 커지라는 뜻이죠. 뒤에 있는 3번까지 커지면 되는데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3, 2, 1 단계별로 작아지고 있죠. 이런 걸 꼭 연습해 주셔야 부드러운 마무리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만 먼저 천천히 빠르게 비교하면서 불어볼게요. 이번엔 요렇게 붙여서 진행해볼까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부분과 완벽하게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다 요렇게 쭉 붙여서 연주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이 나왔습니다. 3번으로 쭉 불어주시면 되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시로 갑자기 음이 뛰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음이 도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발라드풍의 음악에서는 도약할 때 소리가 앞부분보다 조금 더 작으면 작았지 더 커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에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여기 이 시는 한 2번쯤으로 앞부분보다 조금 작게 불겠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바로 불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2번으로 앞부분보다 조금 작게 불어주시는 부분이네요. 여기 가운데 있는 레들만 부드럽게 텅잉을 넣어주신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요. 여기도 바로 불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또 3번의 볼륨이네요. 끝에 파 비브라토만 신경 쓰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번의 작은 소리 부분입니다. 자, 방금 부분들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이 부분들은 요렇게 묶어서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3번으로 나왔다가 2번으로 들어가고 또 3번으로 나왔다가 2번으로 들어가고 이 굴곡 있는 차이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렇게 묶어서 한 번 더 연주를 해볼게요.
소금 굴곡의 차이가 들리시나요? 밋밋하게 연주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부분은 요렇게 선을 그어보죠. 계단식으로 커지는 부분입니다. 2번에서 3번 그리고 4번까지 쭉 커졌다가 다시 2번으로 힘을 빼면서 작게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뒤에 볼륨이 작아지는 것만 신경 써주신다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크기에 단계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비교하면서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의 마무리 구간이네요. 2번으로 출발해서 3번으로 약간 커지는데 뒤에 데크레센도. 점점 작아지라는 뜻이죠. 점점 작아지는데 뒤에 1번까지 작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악보에 1번 표기는 여기 뒷부분에 해놨는데 실제 연주는 여기 있는 팝 데크레센도부터 거의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줄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불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간주를 지나면서 2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DS 표시를 확인해 볼까요? 달세뇨라는 기호입니다. 이 달세뇨는 표시된 여기 위치에서 어디로 건너가세요 라는 뜻인데요. 위로 올라가 보면 아 여기 있네요. 요게 달세뇨 마크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주는 여기 이 부분까지 불고 다시 여기로 건너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쭉 연주를 해주시다가 달세뇨와 항상 세트로 다니는 코다라는 기호를 찾아볼 겁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방금 올라온 달세뇨부터 코다까지 연주를 하고 뒤에 있는 요기 코다로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부터 여기 달세뇨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연주를 해주시고 다시 위에 달세뇨로 건너가서 연주를 쭉 해주시다가 코다에서 아래 코다로 건너가는 건너뛰기 연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저도 좀 이런 거 없이 악보를 쭉쭉 그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악보가 3장, 4장 막 이렇게 많이 나와서 좀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가사를 확인하면서 찾아가셔도 괜찮으니까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진행 한번 해보세요. 여기 코다 건너오는 것도 좋을 텐데 가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가사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와서 이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3번에서 4번으로 갔다가 다시 2번으로 작아지는 부분이네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4번에서 2번으로 작아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데크레센도 라를 기준으로 뒷부분에서 힘을 뺀 소리를 들려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묶어서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비교하면서 불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3번 볼륨으로 쭉 불어주시는 구간이네요. 이 부분은 비브라토를 제가 이렇게 뒤에다 그려놨는데요. 한 박자 정도 조금 끌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를 뒤쪽에만 넣어주시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제가 바로 불어보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 부분도 4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볼륨도 중요하지만 박자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박자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몇 번만 불어보고 그 다음에 원곡대로 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서 불어볼까요? 넘어가죠.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은 앞에서 진행했던 윗부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 부분만 이문세님 버전인가 임영웅님 버전인가에 따라 박자의 길이가 뭐 약간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뭐 다른 것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래 연주를 묶어서 쭉 불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섹스포인트 이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